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삼성전자만 집착하는 전 회장입니다. 오직 삼성전자만 집착하고 있어요. 좋아하고 있습니다. 참 재미없는 하루, 한 해를 보냈지만은, 그래도 삼성전자만은 또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어요. 후회 없이 달려옵니다. 후회 없이. 후회 없이 달려왔고,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가볼랍니다. 이제 2년 했으니까 앞으로 8년 동안, 8년 동안 가야 돼요. 뭐, 그동안에 또 뭐,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. 뭐, 기쁨의 눈물, 뭐, 슬픔의 눈물도 흘리겠죠. 뭐, 누가 방해를 하든지 막든지 간에 갈길 가는 겁니다. 직진하는 거죠. 쭉 직진하는 거예요.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. 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도 극복해야죠.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꼭 이겨내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 보니까 재밌는 아주 소식들이 좀 있는데, 아예 그냥 배당 받느니 그냥 세금을 줄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. 하여튼 사람이라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. 뭐 세금을 안낼 수는 없죠.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데 돈이 쓰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겠지만은, 세금도 뭐 적당하게 뜯어야지. 이 세금만이 나오면 나중에 보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. 막 봉기에 막 여러 가지 뭐 반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. 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. 그래서 적당하게 세금 뜯어야 돼. 옛날부터 보면 그렇잖아요. 그 왕조, 아직 골 때리는 왕조 시대에는 보면 막 세금 막 착취하다 보니 국민들이 진짜 막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. 반란이라는 거야. 밀란 일어나고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분수껏 해야겠어. 분수껏 현실에 맞게 해야겠지.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뭐 이렇게 우리 투자를 하지만은 도대체 뭐 정부가 한게뭐 있다고 세금 뜯어가냐고 하면은 정부도 할 말이 없을 거야. 그 단순하게 우리가 뭐 매매차익 남겼다 해가지고 모든 거다 세금 뜯잖아.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세금 안 걷는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도 세금 낼 수밖에 없고, 그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막 파는 거예요. 배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러다 보니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 그 순매수에 힘입어가지고 그다음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, 하여튼 뭐 오늘 뭐 개미들이 좀 많이 팔았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. 좀 아쉽다. 개미들 엄청 팔았잖아. 1조 원 넘게 팔았어요. 1조 1,329억. 이렇게 또 많이 판 것도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, 항상 연말만 되면 이래요. 보면은 대주주 그 피하려고 양도세, 이 양도세가 상당히 크거든. 이게 말 그대로 20% 이상을 세금 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? 차라리 그냥 배당 안 받고 세금 안 내는 게 낫다. 그 차원에서 파는 거죠.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. 좀 빨리 좀 제도적으로 고쳐가지고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금융 공무원들, 뭐 금융 당국자들 이런 애들은 보면 그래도 공부 좀한 애들인데,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이게 잘안 돌아가는가 봐. 그 현실성 있게 이렇게 뭔가 제도 개선이 안 되는가 봅니다. 그만큼 힘들다는 건가.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. 테슬라 한참 뭐잘 나갈 때는 뭐 1,000달러, 2,000달러, 3,000달러까지 간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, 2,000이 뭐야, 지금. 그때. 1,000달러 때 그렇게 팔으라고 했는데도 안판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팔고 나가라. 좀 위험할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아직 못 팔고 남아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테슬라 주가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, 워렌 버핏 알죠? 버핏 형님마저도 이제 관심을, 이제 보일 것 같다. 관심을 안 보일 줄 알았는데, 이제 관심을 보일 것 같다고 합니다. 상당히 의아하죠. 이제 투자 전문 매체 그 배런스가 있는데, 그 테슬라 주가의 그 하락으로 이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던 이제 가치 투자자마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상당히 안 좋게 봤거든요, 테슬라를. 근데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살때 되지 않았어? 뭐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.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서 69% 넘게 타락했으니까 한70% 넘게 빠졌단 말이야.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. 야, 진짜 옛날에 테슬라 갖고 있으면 막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죠. 승승장구. 다들 막 테슬라에 몰렸었는데, 그랬던 주식이 70% 넘게 빠졌다는 거죠. 70% 정도.
하여튼 같은 기간에 나스닥 종합 지수가 34%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그 지수를 크게 하회한 셈이고, 여기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트위터를 인수한 지난 10월 말 이후 테슬라 주가가 46%나 빠져요. 나는 그왜 쓸데없이 그 트위터 같은 거 인수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혁신 기업이나 좀 제대로 잘 운영하고 키워나갈 생각을 했는데 뭐에 또 피를 꽂혔는지 참 생뚱맞은 일을 하다 보니 결국 테슬라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. 또이 기간에 그 미국 완성차 회사죠 GM 주가보다도 35%포인트 더 빠졌어요. 테슬라 주가가 지난 23일 종가 기준 123.15달러로 2년 내 최저치입니다. 최저치. 이 테슬라는 2010년 상장 이후에 대표적인 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, 지난 2년간 매출과 순이익 보니까 한 연평균 60%, 뭐, 그리고 순이익이 130% 정도 증가를 했어요. 이 주가가 정점을 찍은 작년 말에는 PER이 한 1000배. 이게 말이 돼? 1000배.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야. PER이 1000배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. 1000배를 못 들었어요. 그러나 올해 들어서 테슬라 퍼가 이제 38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. 그래서 밸런스에 따르니까 테슬라의 2023년 예상 주가 수익비율 PER이 22배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.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최저 수준이다. 그 월가에서는 그 향후 2년간 테슬라 매출 연평균 38% 정도 증가할 것 같다고 하고 순이익은 한 32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모건 스탠리 연구원이 그래요. 지난주 보고서를 보니까 통해서 최근에 그 하락을 매수 기회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의 목표 주가는 330달러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월가의 악당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장기 투자자한테는 매력적인 가격이다. 250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. 250달러. 그리고 그 아이브스는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였으나 그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 행보를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추천주에서 제외하기도 했죠. 그 반면에 그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 22V 리서치 수석인데 기업 펀더멘트를 빼고 차트로만 보면은 테슬라 주가는 100달러 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100달러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. 쭉 빠질 수 있다. 테슬라 주가는 100달러 선까지 빠졌다니까 야, 어떤 분은 80달러까지 간다는 말도 있어야지 보니까. 이 가격은 내년 이 회사 그 예상 수익의 17배로 S&P 500 기업 평균과 이제 비슷한 이제 수치라고 하죠. 하여튼 테슬라의 주가 급락이 이제 기존의 성장주 투자자에게는 고통이겠지만은 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기존의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고통이겠죠. 미국의 중소기업 그 주가 지수인 러셀 1000이죠. 러셀 1000의 그 성장주 지수가 2023년 예상 수익 대비 21배, 가치주 지수는 14배에 거래되고 있다. 그래서 테슬라의 내년 예상 PER이 소형 성장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.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가치주 수준에 근접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. 그래, 베런스는 가치 투자자들이 PER 14배까지 테슬라 주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지난 23일에 보니까 머스크는 그 음성 채팅 서비스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워렌 버핏 그 버크셔 스웨이 회장 겸 CEO가 내년에 많은 주식을 살 것으로 예상한다. 기업 펀더멘털이 탄탄함에도 시장이 이제 단기 공포에 빠질 때가 주식을 매수할 적기라고 이제 밝혔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가치 투자 대가인 버핏의 올해 수익률은 2%로 20% 하락한 S&P 500 지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. 야, 내가 볼 때는 참 테슬라 한동안에 막 테슬라 좋다고 산 분들도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. 한30% 정도 빠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30% 참. 그렇죠, 여러분들 뭐 나스닥이 한30% 빠졌으니까 한30% 정도 같이 빠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, 저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나스닥 빠진 거에 60%, 2배, 뭐70% 이렇게 빠진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. 고평가고.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테슬라 너무 좋다고 맹신할 필요는 없고 테슬라를 내가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테슬라를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적정 PR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보고 판단했을 때아이 부분이면 적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지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. 알겠죠? 그냥 삼성전자가 제일 편한 것 같아. 삼성전자가 제일 편합니다.
그냥 꾸준하게 모으고 그냥 배당이나 받고 아주 속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 뭐 1만 주씩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그냥 주가 빠지든지 오르든지 그 신경 쓰지도 않아.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. 그냥 무던하게 갑니다. 무던하게.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괜히 이것저것 재다가 머리 굴리다가 머리 아프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또 자괴감이 든단 말이야. 일단 테슬라 언젠가는 반등을 할 겁니다. 하지만은 그 시기가 그게 빨리 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이꽉 물고 존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유의스럽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접근하시길 바래요.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뭐 연말이라서 송년회가 많아가지고 계속 뭐 술도 마셔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할게 많네요. 보니까 천 회장은 뭐 사람이 없어.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찾는지 모르겠네. 인기도 없는데.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